예, 에릭 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주세요. 네, 책 제목은 어린 왕자이고 저는 앙퉁드 생트슈페리입니다. 예, 오늘 몇 쪽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예, 시작하세요. 네. 그는 그는 말했다. 말했다. 아저씨가 아저씨가 비행기에 무엇이 고장났는지 비행기가 비행기에 무엇이 고장났는지 알아내서 알아내서 참 기뻐 참 기뻐 아저씨는 아저씨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니? 나는 비행기 수리에 뜻밖에도 비행기 수리에 뜻밖에도 성공했다는 그 말을 성공했다는 그 말을 막 하려던 참이었다 막 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내 물음에는 대답도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그러고는 우울하게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품에 끌어안고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붙잡아 볼 수 없지 끝없는 구멍 속으로 곧장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시간적 배경은 어린 왕자가 이곳에 지구에 도착한 지 딱 1년이 된 날 그리고 그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여전히 우물 근처이며 조금 떨어진 곳에는 어린 왕자가 누군가와 얘기하던 담장이 보이고 그다음에 어린 왕자와 조종사가 우물 앞에 서 있습니다. 네, 배경은 사막이고요.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은 오늘 떠날 거라 말하는 어린 왕자와 비행기 수리에 성공한 조종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 예. 제가 이렇게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로 어린 왕자는 갑자기 조종사에게 아저씨는 비행기 수리를 성공했으니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말을 들은 조종사가 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걸 무시하고 자신이 오늘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훨씬 뭐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조종사에게 털어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를 주요 문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 네.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면 아마 조종사가 어린 왕자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조종사가 열심히 비행기를 고치는 것도 있는데 조종사는 뭔가 그 살려고 하는 거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거지만 네.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조종사는 네 동감하십니까? 저도 딱히 뭐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조종사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예 어린 왕자는 다른 곳으로 여행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니까 그 조종사는 물려고 살기 위해서 고치고 이곳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 뭐랄까 어디에 자기의 지향점 돌아갈 곳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에겐 지금 어린 왕자를 만났잖아요. 하지만 그에겐 어린 왕자와 같은 친구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딜 가도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 목적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어린 왕자 애니메이션을 약간 빌려서 말하자면 어린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면 굉장히 늙은 노인이잖아요. 예. 조종사가. 그리고 잠깐 나온 영상만 봐도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좀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도 전부 다 연세가 좀 드셨을 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한 초반에 말한 바로 주변의 어른들은 자신의 친구가 되기는 좀 별로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따로는 집은 없던 것 같습니다. 막상 어른들이 뭐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하지만 저기 우리 에릭의 부모님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막상 어른들은 자기가 갈 곳이 없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사시고 가족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사시지만 막상 저희 또래 또 어린 저보다 어린 그 성인 멤버들에게 다들 훌륭하신데 어디를 가세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 에릭 또래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는 게 슬픈데 그래도 에릭이나 우리 멤버들은 어디를 간다는 얘기가 다 있거든요. 예. 오늘도 상담받은 그 중3 남학생이 참 마음에 들더라.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축구 관련 일을 하고 싶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바쁘고 해야 할 목표는 많은데 막상 자기가 마음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그런 게 좀 느껴지네. 그래서 지금 이 조종사는 그런 방향성이 없구나. 예. 그러면 우리 어린 왕자에게 집은 무엇입니까? 어린 왕자에게 집은 아마 꽃인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꽃이다? 네. 아. 행성이 아니라 꽃이요. 그러니까 꽃이 있기 때문에 행성이 간다는 거군요? 네. 왜요? 친구예요? 연인이에요? 아니면 가족이에요? 뭐예요? 그래도 꽃이랑 어린들, 어린 왕자를 꽃을 인간이라 보면 일단 꽃이랑 어린 왕자는 연인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친구이기도 하고 싸웠다 잠시 헤어진 연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어린 왕자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 꽃은 식물이잖아요. 전혀 네. 그 물질과 존재의 존립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도 연인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어린 공주도 아니고 그쵸? 또 네. 어린 왕자가 꽃도 아니고 뭔가 종이 다르잖아 완벽히. 그런데도 왜 연인으로 그려놨을까요? 연인으로 연인이라는 전자가 사실 인간과 인간도 충분히 연인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닌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형민이랑 제가 연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아 물론 제가 형민이를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란 전제하면 깔려있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을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연인 관계이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길들여지고 서로를 맡는다 사랑하게 된 관계이기 때문에 연인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인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너무 서로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하겠지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남녀든 친구든 완전히 본질은 다른 거니까 그걸 인식하라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인간의 몸을 하지만 생각과 뭔가 신념, 습관, 가치관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완전 다름을 인식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또 우리 에릭 덕분에 또 이런 얘기까지 나누네요. 예. 그러니까 부부도 사람과 사람이지만 솔직히 되게 다른 사람이니까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이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그쵸. 예. 알겠습니다. 영어 들어갈게요, 에릭. 네. Introduce your book, please, Eric. Yes. The book title is The Little Prince written by Aung San Suu Kyi. And the start page is 98. 98? Yes. Start your reading. Yes. He said to me. He said to me. I'm so glad. I'm so glad. You discovered. What was the matter? What was the matter? With your engine. Now. You can go home. How did you know? In fact, I was coming to tell him that. Contrary to all expectations. My endeavors had been successful. He didn't reply to my question. But whispered. I too am. Going home today. Then. He added. A little sadly. It is much farther away. It is far more difficult. I could sense that. Something. Quite extraordinary. Was about. To happen. I was holding him tightly. In my arms. Like a child. And yet.
It seemed to me. It seemed to me. That. That. He was sleeping. He was sleeping. Sleeping. Straight down. Straight down. Into an abyss. Into an abyss. And I could do. And I could do. Nothing. Nothing. To prevent it. To prevent it. Yes, storytelling time. Yes. Whereas the time background is 1 year later. 1 year. Uh-huh. Yeah, 1 year later. After. Uh-huh. After that, when the two prince landed. Uh-huh. In Earth. Mm. And also the day. Uh-huh. The day. Uh-huh. When little prince will go back to his home. Mm. And the place background is. Uh-huh. In the desert, there is a wall, mm-hmm. and two people are standing nearby the wall, mm-hmm. and also the rock wall is mm-hmm. and the main characters are mm-hmm. the little prince. Mm. Who said mm-hmm. about his plan mm. to the pilot, and the pilot mm-hmm. who discovered yes. what was the engine with his, what was the problem with his engine. Mm.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mm-hmm. I am going home today. I'm going home today. Yes. Yes. And the reason why I chose this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mm-hmm. first, Little Prince said to Pilot, I'm so glad mm-hmm. that you discovered mm-hmm. the matter of your engine. And also, you can go home. And second, mm-hmm. and also Little Prince added, today, I'm going home today. Mm. I will go to my home. And lastly, and then the pilot felt that he and the Little Prince will go down to a hole and never he felt sadness about that. Mm. And that is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key sentence for this part. I am going home today. Mm. And lastly,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Mm-hmm. I think the pilot will grab him and mm. say, don't go away, don't go back to your home. So he will say, don't go home. That means, does the pilot, does he want to live with the little prince in the desert forever? So, or he wants to travel with the little prince using his airplane? What is his intention, do you think? I guess that mm. he fixed the engine and he will go back to the land mm-hmm. that he came mm-hmm. with Little Prince and buy something and then travel with Little Prince mm-hmm. around the world, I think. Mm. The travel with the Little Prince using his airplane? Yes. Mm. And you said Little Prince is sleeping into the very deep hole in his mind, right? Yes. So what kind of deep hole? That is an abyss.
is an English yes. word. So epic. He is going home back today, the little prince, right? But also at the same time, he is sleeping into the deep hole in his mind. What kind of contradiction? So going home is a very happy thing, but his mind is what deeping into the very deep hole. What does it mean? I think the hole is saying goodbye. And now when the little prince go back to his home, the pilot, he have to say goodbye to his only one friend, best friend, little prince. And that is a very sad thing to the pilot, I think. Or going back home means to meet the rose is yes. a happiness, but plus at the same time, unhappiness or some uncomfortable? What do you think? Oh, that could be. So, what 50% is a very happy thing to see the rose again. But the rest 50% is actually, if he lives with the rose again, the rose's rudeness or unkindness and the rose's odor will travel the little prince. So that is a reality, right? Yes, but I think the rose can be changed. No, I don't think so. Because there are so many baobab trees that stays in his planet. And the rose is living with... Now I think the rose is living with baobabs. And she feels some uncomfortable in her place. Even risky. Yes, and but when he lived with little prince, the little prince, when the baobab seeds grows up, the little prince cut them all and give water to the rose and love the rose also. So she felt sadness and she want to see little prince again. So she will change. But she will change, but later she will change again. If the situation goes comfortable, right, easy, and she will change again, like the previous shape. For example, protect me and give the water, something like that. I think. Why? We change every time. Even you, even I. So that is a... Again, the first times, when little prince was very fed up with the roses, the situation will come again, I think. It's not 100%, but anyway, so that is a unexpectable thing.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리틀 프린스가 오면 또 반갑고 좋고 살려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또 이제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 또 누구든 저도 에릭도 나태해지니까 그쵸? 상대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그걸 리틀 프린스가 바꿔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리틀 프린스가 그때 여우 만나고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단기간이었거든요. 한 이틀? 3일? 하지만 그러려고 하면 로즈도 여행을 해야 돼요. 아마 1년, 리틀 프린스가 없는 1년이라는 시간이 로즈는 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이다 보니까 어린 왕자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녀도 로즈도 똑같이 집을 떠나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허전한 느낌을 받았고 그것 또한 여행이 될 수 있죠. 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이 좀 늦게 시작돼서 바로 그냥 오늘 에릭이 오늘 에릭의 북토킹, 저희 북토킹은 무엇이다? 한 단어 감평해 주세요. 네, 저의 북토킹은 돌아오다입니다. 돌아오다, 어떤 의미입니까? 슬슬 리틀 프린스도 파일럿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리틀 프린스도 마음을 다잡은 것 같아요, 돌아갈 마음.
그래서 저는 이제 북토킹을 돌아오다로 했습니다. 돌아오다. 예. 좋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 에릭이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저는 discover입니다. discover 어떤 뜻이죠? 발견이라 발견하다라는 뜻인데요. 뭐뭐을 발견하다. 뭐뭐을 발견하다. 왜 이 단어 추천하십니까? 왜냐면 일단은 어린 왕자가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그가 장미에게 주었던 사랑을 발견, 디스커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조종사가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엔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발견해서였고 그래서 발견이 그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디스커버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